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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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히 뭐 저쪽에는 특이 상황 없었어요. 다른 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수술한데 저희 드레싱에 나서 발이 많이 부어가지고 발 마사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망가시네. 오늘 유독 외로워 보이시네요. 지금은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 가스 채우고 있습니다. 수술 마취 보면서 뭐 환자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옆에서 가끔 간단한 수술 없이도 필요하면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태그쌤들도 저 지나가면 다 어디 가세요? 정말 연차 좀. 의국에 있다 쫓겨났어요. 조 선생님이 나가래. 이거 여기서 겁 얘기 한번 먹을게요. 네. 확실히 좋아지긴 했네. 정도면 진짜 괜찮다.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그냥 이거는 불안정하게 안아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얘가 불편하게. 뭐 어디든 짖을 때를 찾고 싶게. 하고 이 뇌신경반사는 눈 이렇게 했을 때 감는지, 왜 안 가, 왜 안 가. 여기도 왜 안 가 감는지, 시력 있는지 봐야 되니까. 하고 이제 입 잘 벌리는지. 아, 해서. 했을 때 삼키는 거 잘하는지 이런 거 다 보는 거. 그 다음에 트라페지우스라고 여기랑 또 연결된 뇌신경이 있으니까 여기 근육 혹시 빠져있지 않는지. 어쩌다가 수의대를 지원하셨죠? 아, 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수의사가 꿈이었어가지고. 아, 네, 수의대 지원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 왜 와요 여기? 주사제 가지러. 아, 아니, 그럼 이거 갖다 주던가요? 녹화하고 들어가도 돼. 그렇게까지 피할 건 없잖아요. 고마워요. 이쪽이죠? 네. 여기 오른쪽. 귀에 뭐 있나 도마래가지고 염색하고 있습니다. 도말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도말해서 뭐 어떤 거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잘 몰라서 뭐 보이는 거 같은 거 찾아놓으면 이제 과장님이나 원장님들한테 뭐 어떤 건지 여쭤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 진료 중이신 거예요? 아, 네. 아, 아니 도말했는데 잘 안 된 거 같아. 도말이 안 됐어요? 아니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안 묻었네요. 어, 그래요? 뭐 그 할 때는 많이 나왔죠. 할 때는 그래도 꽤 나왔는데 이렇게 돌려서. 아, 했는데 그러면 안 보이면 아마 그냥 깨끗 감염이 아니라서. 아, 귀지 같은 거. 네네. 0.5만 퍼주세요. 안 붙죠? 됐습니다. 아니에요. 장에 넣을까요? 아, 아니요. 예, 라인 잡아야 돼가지고. 아, 이 원장님이 보고 계셨구나. 네. 아,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요? 안 가요? 피곤해. 어제 다 했어요. 네. 아까 쫓아냈거든요. 외국에서 나가라고. 오후 출근하면 아침이 어떻게 되세요? 오후 출근하면 우선 처치표 보면서 입원 환자들 처치 남은 거 있는지 추가할 거 있는지 확인하고. 근데 오전 근무가 더 할 게 많아서. 아, 오전에도 할 게 많아요? 네. 오는 꿀인가요? 오요? 아니요, 꿀은 아닌데 살짝? 아, 이게 12시부터 처치는 이제 오후 출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12시 이후에 그 표시돼 있는 주사 처치나 아니면 초음파나 흉부 방사선, 복부 방사선 찍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 네. 수의사를 이제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럼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고 동물을 좋아하는 한 점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많은 직업이 수의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수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이제 구토, 기력자 뭐 있을 수 있긴 한데 이 아이는 어제 저녁부터 기력이 너무 떨어지고 구토도 계속하는 증상이어서 우선 기초접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는 감염 질환, 전염성 질환이긴 하거든요. 인턴 선생님들 보시면 팀장님 인턴 때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 나죠, 인턴 때. 어떠셨어요, 인턴 때? 인턴 때는 항상 정신 없고 바쁘고 모르는 거 많으니까 새로이 뭐 해보려는 것도 많았고요. 지금 선생님들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 인턴 할 때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잘해 해줬니? 근데 약은 3일 정도 주려고 하는데 뭐 그러셔도 돼요. 보통 네. 스테로이드 반응 있으면은 3일 정도면은 효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긴 하거든요. 실제로 임상 나오면은 많이 배우시나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네, 이게 보통 책에서는 이 질병이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임상은 증상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아파요 와서 저희가 어떤 질병인지 찾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질병이 뭔지 알아도 이 질병에 대해서 못 찾아가면 임상에서 쓸모가 없는 거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이 안 먹어도 돼요. 선생님, 좀 이따가 네. 이제 인턴 선생님의 교육을 하실 건데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요. 인턴 선생님을 위한 깜짝 퀴즈. 퀴즈 난이도는 어떤가요? 쉽지 않죠. 아, 쉽지 않을까요? 인생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처음 증상이 일단 아기가 잘 못 일어나요.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봤는데 지금 어떤 게 특징적으로 보여요? 간이 지금 볼륨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될까요? 소관증은 그거 아 뭔지 알아 잠시만요. 이거 진짜 뭔지 알아요. 간으로 가는 혈관이 가다가 여기가 빠져버리고 여기 간이잖아요. 이제 독소를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럼 얘가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전신을 순환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단계로 가면서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했으면 그 딱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겠다. 이제 뭐 아메로이드링이라든지 이렇게 일하시랴 중간중간에 또 교육도 받으시잖아요. 네. 그냥 일만 하면 제가 뭐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케이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보정을 할 때나 체어를 할 때 이게 이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더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움푹한 데 있어요. 보통 TBR 튜버로시티까지 만진 다음에 굽혔다 폈다 하면은 여기 슬개골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튜버로시티고 이 사이에 조금 들어가 있는 데 있거든요. 그냥 잘 만져진다. 이렇게 만져볼래? 네. 움푹한 데? 네. 거기 찌른다고 생각하면 좋겠어. 아 아빠 반대쪽으로 돌릴게요. 들어갑시다. 고관절 이형성 증으로 이제 대퇴골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아이들이 이제 파행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자 수술할 때 마취 모니터링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심박, 뭐 혈압, 호흡수, ETCO 등을 확인하면서 마취에 문제 없는지.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세파 뽑아놨어. 언제 수치를 하세요? 아, 웬일이냐요. 가게식 도와줍니다. 따끔따끔. 침습성이잖아요, 침습성 선생님. 깨지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물어야지, 안 깨져요, 이거. 날카롭지 않잖아요. 그죠. 선생님. 지금 밀론이었구나. 아... 자꾸 여기다가 엠프로그램 해가지고 뭐야. 잡았다 요놈. 지원 선생님 항상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고 꼼꼼하시고 회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최고. 청소부터 해서 다. 아, 청소부터. 청소부터 했죠. 청소부터 저희는. 퇴근하시나요 이제? 네, 네 이제 가야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턴 생활 하면서 네. 어떨 때 가장 힘들어요?
엄청 힘든 건 아닌데 그냥 계속 일이 몰리다 보면 그 끊임없이 또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하루하루가 지치긴 하는데 그래도 보람찹니다. 더 열심히 해서 병원에서 1인분 잘 할 수 있는 인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라인 잡는 거나 체열 하거나 제가 실수를 하거나 한 번에 안 될 때 왜 이게 다른 쌤들보다 잘 안 되지? 저한테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버틸만 한 것 같아요, 인턴 생활은. 이런 걸 찍어보셨는데 하루 종일 저도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브이로그를 찍는다니까 제가 뭐 하는지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말로 또 설명하니까 내가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인턴이구나 다시 상기할 수 있게 해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표가 있어요. 인턴 생활 1년 동안 돌보는 애들한테 환자들한테 잘 돌봐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1년을 보내고 싶고 그 이후로는 관심 있는 분야 찾아서 그 이후로 더 공부해 나가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